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트라크레니얼 베스볼 MRI에 대한 내용이고, 목차는 다음과 같고,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일단은 공간 해상력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보통 3T에서 1.5T보다 SNR이 높기 때문에 3T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 3D 시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0.5mm 아이소 복셀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보통 미들 세레브랄 아터리와 바실라 아터리의 월 티크니스가 보통 0.2에서 0.3m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베슬의 플로우 시그널을 죽이고 베슬 월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잡아내면은 이것을 이미지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인트라크레니얼 아터리들은 커브드 코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플레인으로 찍어서는 이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될수 없고, 그래서 2D로 촬영할 경우에는 멀티플라나로 촬영을 해야 하고, 아니면 3D 애퀴지션을 한 후에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티슈 웨이팅을 할 필요가 있고, TOF에서 이제 슬로우 플로우나 다른 아티팩트로 인해서 이밸류에이션이 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컨트라스트 인헨스드 MRA를 추가로 시행해서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I 이미징 시그널을 일단 백그라운드의 블러드와 CSF에서의 시그널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블랙 블러드 테크닉이 필요로 하고, 3D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는 Variable Flip Angle, Refocusing Pulse를 사용하는 Vista Space, Cube 등의 시퀀스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좌측에 보시는 TOF MRI 상에서 라이트 M1 미드 포션의 포칼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습니다. 같은 부분을 하이 레졸루션 베스월 MRI 세지탈 위에가 T1 웨이티드 이미지, 그리고 아래쪽이 인헨스먼트를 시행한 이미지가 되겠는데, 포칼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에서 이센트릭한 월 시크니스팅이 있고 콘트라스트 인헨스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자,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락을 베슬월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데, 내부에는 리피드 코어, 그리고 파이브러스 캡, 그리고 인트라플락 헤모리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슬월 MRI 상에서는 아테리아 월 티크닝, 주로는 이센트릭하게 인볼브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컨센트릭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인헨스먼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라이트 MCA 테리토리에 인팍션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TFCA 사진을 보시면은 주로 양측 MCA M1 세그먼트, 그리고 좌측 M1 세그먼트, 또 멀티포칼하게 루미날 이레귤라리티, 그리고 마일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인헨스드 T1웨이티드 이미지가 되겠고, 멀티포칼하게 월티크닝과 인헨스먼트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테로스클레로시스와 비교를 하였을 때좀더 스무드 호모지니어스, 컨센트릭에 가까운 월티크닝과 인헨스먼트로서 바스큘라이티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던 케이스가 되겠고, 이것도 컨센트릭한 경우가 좀더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센트릭한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널에 실린 케이스가 되겠고,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하였을 당시에 MRA 소견을 보시면 양측 M1 세그먼트에 스테너시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인헨스먼트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후에 팔로우업 했을 때 호전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멀티포칼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인헨스먼트가 거의 되지 않는 소견은 리버서블 세레브랄 베이소 컨스트릭션 신드롬의 가능성이 높은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RCVS의 경우에는 바스큘라이티스와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둘다 아테리아 월 티크닝을 보일 수는 있으나 RCVS의 경우에는 바스큘라이티스와 비교했을 때 인헨스먼트가 되지 않거나 마일드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TOF MRA를 보시면은 양측 A1 세그먼트, 그리고 좌측 M1 세그먼트에 시비어 스테너시스가 있으면서 디스탈로 루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자 컬레테랄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고, 좌측 M1 세그먼트 보면은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 상에서 루멘 아우터 다이아미터 자체가 작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컨트라스트 인헨스먼트를 시행했을 때 거의 되지 않는 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위치에 발생하는 스테노시스와 베이자 콜라테랄, 그리고 이 베셀들의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감소하였다, 이런 소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모야모야 디지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야모야 디지즈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와 구분하였을 때 일단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작아지는 것이 특징적이고, 월 시크닝이 덜 이센트릭하고 그 인헨스먼트 자체도 덜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라이트 M1 프록시말에 오클루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톤 덴시티 이미지 상에서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작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헨스드 티오네이티드 이미지에서 인헨스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작아져 있고 인헨스먼트가 잘 되지 않고, 이런 크로닉 오클루전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스테노시스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어뉴주얼하여서 일단은 크로닉 오클루전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고, 모야모야 디지즈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보다 가능성이 높
있다 이렇게 판독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흔치 않은 케이스이고 저널에 실린 사진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디지털 ICA에서 포컬하게 오클루전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T1 인헨스드 이미지상에서 컨센트릭한 월티크닝과 인헨스먼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전에 베이자 갱글리아의 AV 말포메이션으로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시행받았던 환자이고 레디에이션 인듀스드 아테리오패시로 진단을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컨센트릭한 아테리아 월티크닝과 인헨스먼트를 모든 경우에서 볼수 있었고 2년 후에도 인헨스먼트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TOF MRI 상에서 이 라이트 디지털 버테브랄 아터리에서 이렇게 루멘이 포컬하게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같은 부분 소스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T1ATD 이미지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서브큐트 스테이지 헤마토마로 생각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SWI에서 같은 부분이 다크 시그널 인텐시티로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큐트 스테이지에 버테브랄 아터리 다이섹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테리얼 다이섹션은 베슬볼 MRI 상에서는 인트라뮤럴 헤마토마, 더블 루멘, 인티멀 플랩, 그리고 크로닉 스테이지에는 에니리즈멀 딜러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이 서브큐트 스테이지에서 T1ATD 이미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인트라뮤럴 헤마토마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크로닉 스테이지가 됐을 경우 일단 힐링이 됐을 경우에는 이 루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아테리얼 월 인헨스먼트는 거의 되지 않거나 약간 되거나 이제 그 정도로 남을 수가 있고 이제 리커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클루전이 되거나 다이섹팅 애뉴리즘이 될수 있습니다. 베슬볼 MRI가 컨벤셔널 MRI에 덧붙여서 도움이 될수 있는 경우로서 안지오그램 상에서 스테노시스가 없을 경우에 심토마틱 디지즈를 진단하는 것인데 이 환자의 경우 이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어큐트 임팍션이 있었던 환자이고 TFCA 상에서는 스테노시스가 뚜렷하지는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베슬볼 MRI 인헨스드 이미지 상에서 그 슈프라클리노이드 세그먼트 ICA에 포컬한 웨시크닝과 인헨스먼트를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심토마틱한 플락으로 생각이 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락이 브랜치 베슬과 관련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MCA의 경우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퍼포레이터들은 위쪽에서 오리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플락이 슈페리어에 위치하는 경우에 심토마틱한 플락의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락의 액티비티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두껍거나 표면이 이레귤러하거나 포지티브 리모델링을 동반하거나 인트라플락 헤모리즈를 동반하거나 플락 인헨스먼트를 보이는 경우 하이 리스크 플락을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겠고 이런 소견을 확인함으로써 플락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애뉴리즘 월 인헨스먼트를 보았을 때 럽처드 애뉴리즘이거나 애뉴리즘의 시간에 따라서 변했거나 혹은 이 심토마틱한 애니리즘의 경우에는 애니리즘의 월 인헨스먼트를 대부분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언럽처드 애니리즘의 경우에는 애니리즘의 월 인헨스먼트가 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 인헨스먼트를 봄으로써 어떤 것이 이제 원인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럽처가 되었는지 아니면 크기가 변화했는지 어떤 것이 심토마틱한 경우에는 좀 더 인헨스먼트가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월 인헨스먼트가 되는 애뉴리즘을 팔로우업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라 팔로우업을 해서 이 애뉴리즘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은 이제 현재 연구 중인 분야이고 마지막으로 핏볼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바실라 트렁크에 이센트릭하게 위치하고 있는 T1 하이퍼 인텐스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인트라뮤럴 헤마토마인지 아니면 플락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컨트라스트 인헨스드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 전부 조형제로 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플로우에 의한 아티팩트이고 인헨스를 했을 때 이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드 바실라 트렁크에 이 부분은 플락이 있는 환자이고 양쪽 디지털 버테브랄 아터리에 그 월을 따라서 이분은 호모지니어스한 월티크닝과 인헨스먼트가 의심이 되는데 그 바사바스롬에 의한 소견입니다. 테리 바로 앞에 위치한 베인에 의한 그 월티크닝을 미믹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블러드 플로우가 라미나 플로우를 보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빠르고 페리페리로 갈수록 플로우가 느려지게 되는데 플로우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서프레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리페리의 느린 플로우는 서프레션이 안 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웰티크닝과 인헨스먼트를 미믹할 수 있겠습니다. 바사바소롬 같은 경우에도 이 아터리 주변에 위치하면서 인헨스먼트를 미믹할 수 있게 되겠는데 보통 소아의 경우에는 인트라크레니얼 아터리에 바사바소롬이 없고 나이가 들매 따라서 인트라크레니얼 세그먼트로 이렇게 익스텐 전을 하거나 혹은 주변의 인트라크레니얼 아터리로부터 바사바소롬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테리얼 월티크닝과 인헨스먼트를 미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테리와 인접하여 위치한 베인도 마찬가지로 아테리와 월 인헬스먼트를 미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레인의 이미지와 같이 비교를 해서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테리와 스롬보 엠볼리즘 자체 그리고 스롬보엑토미를 시행하였을 때 이것 자체도 이제 월 시크닝과 인헬스먼트를 보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한 히스토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판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